2023년도 9월 시험 문제가 뭐 대체적으로 뭐 어려웠다는 평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몇 점이냐? 이거. To whom it may concern 하면요, 관련자에게, 관련자 분께 이런 표현입니다. 관계된 사람들께, 관계자에게. I would like to. 자, would like to 하면요, want to라고 그랬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었죠. 나는요, want to draw. 자, draw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네요. draw 하면요, 끌다라는 표현이고요. 위에다가 한번 또 적어볼까요? draw가 끌다라는 표현인데, 뭘 끄는 거면 attention. to. 관심을 끌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에 대해 관심을 끌다. 이제 to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심을 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draw. 나는요, 너의 관심을 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너의 관심을 끌고 싶은데,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되겠지.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풀고 싶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계속할게요. 그 문제에 대한인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야? 대부터 가로 열자. 자, 어떤 문제냐면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주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얘가 동사니까 이 대수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이 어커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앞에 있는 that을 꾸며주는 거야. 여기 what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which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알겠죠? 안 되긴요. 관계 대명사인데 which 되죠. 그리고 이 that이 가리키는 거는 결국 problem이라고 그랬어요. problem이 단수니까는 얘도 단수라서 어커에 s가 붙었죠. 이런 문법적인 사항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With the number 35 버스. 아, 35번 버스와 버스에서 뭐 하네? 계속해서 발생하는, 자주 발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There is 쓸래, 아 쓸래 물어보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동사와 주어가 자리를 바꾸고 있으니까 버스가 단수니까 우리는 is를 쓸 겁니다. 해석할 때는요, 거기에 있습니다. 버스 스탑이 있어요. 요거네. 미안합니다. 버스 스탑. 정류장입니다. 버스 스탑이 정류장이 있는데, 약, 이거죠. halfway. 자, halfway는 중간이야. 중간. 쯤. 이렇게 하자. 중간쯤에 있어요. 얼롱은 뭐뭐를 따라죠. 페니 로드를 따라 중간쯤에, 약 중간쯤에 버스 스탑이 한 개가 있는데, 자, at which, 거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where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쵸? 시험 문제에 쓸 때는요, 이렇게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너한테 at which를 쓸래? 아니면은 which를 쓸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문법 문제가 있다면. 그 넘버 35번 버스는 주어 be supposed to 밑줄 긋고 이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be supposed to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뭐뭐 할 예정이다.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예정과 의무 will과 must, should의 의미로 그 해석이 되죠. 그래서 버스 스탑 그러니까 그 스탑 멈춰야만 하는 거기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겠지. 멈출 예정입니다. 멈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래서 멈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완벽한 문장이지. 그럼 우리는 뭘 고르는 거야? where를 고르거나 attitude를 고르는 거예요. which를 쓰면요, 틀립니다. 알겠지? 완벽한 문장이니까. 완벽한 문장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해석을 해봐서, 을을이 없으면, 없어도 되는 거면 상관없어. 뭐뭐를 멈추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알겠어?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자, appear 다음에요. 장소가 나왔어요? 아니면 대시 나왔어요? 대시지.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다 해서 it would seem, it would look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 쓸수 있는 거야. 뭐뭐처럼 보이다. 이것은 아마도 뭐뭐처럼 보여요. 하지만 네모 칠게요. 여기 딱 들은 거에서 하지만 뭐뭐처럼 보이냐면 너의 그 드라이버들이 너의 운전사들 중에 몇 명이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 데디아의 주어요. 그몇 명이
아이더 뭐뭐입니다. 둘중 하나죠. 이더가 나온 순간 우리는 뭘 찾을 거야? 오어를 찾을 거야. 이거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따로 알고 있으세요. aware of 하면은 깨닫는이라고 외우지만 be aware of 외울 때 선생님이 알다, know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unaware of 하면요, 모르다야. 그래서 너의 드라이버들이 몇몇이 모르는 거다. 이 버스 스탑을 모르거나 아니면 for some reason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이건 때문에로 가자.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choose 너의 버스 기사들이 선택합니다. 결국은 either A or B에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선택합니다. 동사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것을 무시하기로. 자, 이것은 뭐냐면요, 버스 스탑이죠. 이 버스 스탑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얘가요, either A or B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버스 스탑을 무시하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해요. 지나쳐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Though, although, even if, 우리 다 알고 있죠? 양보라고만 적자. 이런 걸 우리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 버스가 enough을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여기도 문법 문제가 또 하나 보였던 게 지금 여기에서 콤마 다음에 뭐가 있어? ing. 그리고 지나칩니다. 지나쳐서 운전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꼼꼼하게 천천히 봐. 문제점 나왔지? 어떤 문제점이 나왔어? 사람이 안 찾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거나 아니면 일부러 지나칠 것을, 무시할 것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지. 문제점 나왔죠? 나는요, would be grateful. grateful인지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라서요. 나는요,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너가 could remind 밑줄 긋고요. remind 다음에는요, A of B가 나오거나 아니면 that B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로 하여금 B를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너의 운전사들로 하여금 이 버스 스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거나, 그리고 두 번째 대시야. 자, 첫 번째 대시고요. and 두 번째 대시 나왔죠. 또 뭐를 상기시키냐면 그들이 should be prepared,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뭐뭐 하기로? 여기에서.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또? 버스 스탑이 되겠죠. 이 버스 스탑에서 멈출 것을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I'm looking forward to, look forward to 뭐뭐를 학수 고대하다야. 뭐뭐를 학수 고대하다, 엄청나게 기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뭐뭐를 학수 고대하다니까 이때의 to는요, 을을로 되고 목적어가 나올 자리야? 동사가 나올 자리야? 목적어가 나올 자리지? 그럼 동명사 ing 써야 돼요.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죠. improvement 하면요, 개선, 발전. in this service, 이 서비스에서의 개선을 보기로 또는 알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곧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Your faithfully, John Williams.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버스 정류장을 자꾸 지나치네. 나 화났어. 그치? 고쳐주세요. 답몇 번입니까? 답 5번이죠.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 분위기 심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 이제 소재, 이제 글의 소재를 가진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분위기 심경 문제로 좀잘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문 자체가 그렇죠. 나의 10살 난 아이가, 얘 이제 10살 난 아이, 아들이 뭐 했습니다? appeared,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뭐처럼 보이다가 아니라 바로 장소가 나오니까요. 나타나다라고 하면 될게요. 나타낼 겁니다. in need 하면요, 필요해서야. in need of 밑줄 그으세요. 필요해서. occur는요, 25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센트. 그러니까는 필사적인 필요에서. 자,
필사적인 desperate가 이제 필사적인이죠. 필사적인 필요에서 25센트를 필사적으로 필요해서 나타났습니다. occur 25센트라고 what on earth? 자, 이게 뭐냐면 도대체라는 표현이에요. 도대체 왜 do you need 필요하니? 도대체 왜 do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니? occur 됐죠? occur 25센트가 됐죠? 됐어? 자, 기억나니? 선생님이 예전에 what하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like로 끝나면 뭐로 끝나면? like로 끝나면 선생님 무슨 뜻이랬어? 얘는 어떻게 생겼니? 이거였었지. 그래, 내가 이거 가르쳐주면서 what으로 끝나서 뭐로 끝나면 for로 끝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 why라 그랬지. 왜지? on us가 왜 what for 왜 야 이거 on us 도대체 what for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왜 이걸 자꾸 강조하군요? 굉장히 간단한 서술형 문장이죠. 왜라는 말을 니네들이 for를 못 찾을 가능성이 커. what for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요 도대체 on us는 도대체고요 what for가 뭐가 되는 거야? 이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네가 도대체 필요하니? 나의 톤이 나의 음조가 보월들 경계에 있었다야. on 어디 위에 있었어요? irritation 짜증이 있었어요. irritation이 짜증이죠. 책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면 거의 짜증을 냈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는 짜증의 경계에 있었습니다가 되겠지. 그래서 볼더는요 지금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동사에 있으니까는 경계에 서다라는 표현으로 쓰자. 이제 이런 표현으로다가 지금 쓴 겁니다. 짜증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짜증낼 정도가 짜증에 가까웠대요. 뭐 25센트? 도대체 이거 왜 필요한데? 이 정도로 했겠죠 엄마가요. I did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To be bothered. 자, 여기도 밑줄 형광펜 밑줄 to be 이런 거. 그럼 괴롭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괴롭힘 당하는 것을이야. 괴롭힘 당하는 것을이지. 그래서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수동 능동의 문제로 좀 나옵니다. 뭐를 가지고 괴롭힘 당하지 않았어? 이러한 사소한 트라이벌 사소한 어떤 그 요구에 25센트를 달라는 이러한 사소한 요구에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There is 거기에는요 garage sale이 있어요. Up the street 그 길거리 위에요. 거리 위쪽에 garage sale이 있는데 garage sale이 이제 중고 물품 판매야. 막 당근 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there is something 거기에는 있는데 I just gonna have. 자, just gonna have는요 그냥 이거는 want to 또는 go to 이 정도로 좀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gonna 하게 되면요 go to want to 정도로 구해. 내가 단지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거기 있어요. gonna it only cost 이것은 비용이 드는데요 딱 25센트예요 25센트밖에 없어요. 제발요. 네? 이 정도죠. 아이 플레이스 나는 두었습니다. 놓았습니다. 플레이스는 어디에 두다죠? 인이 있네. 25센트를요 어디에 두었어요? 우리 아들의 손에 넣습니다. 이런 거요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A in B 그러면은 A를 B에 두다 놓다가 되겠지. 같은 표현을 뭐 라이 정도 두다 놓다 레이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두다 놓다 모먼트 약간의 순간이 흐른 다음에니까요 잠시 후 이 정도로 가자. 잠시 후에 작은 목소리가요 said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요 엄마 this is for you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에요. 잠시 후에 한 작은 목소리 나쁜 아줌마네. 나는요 아줌마죠 엄마는요 글랜스 실끈 내려봤어요. 이렇게 내려본 거야. At hand 손을요 나의 작은 아들의 손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4 인치 인치는요 단위 정도예요. 단위. 그래서 4 인치 4 인치 되는 아이스크림이 색깔이 칠해진 아이스크림 동상이 있었어요. 뭐 조각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조각상을 했나 봐. 투 아이스크림이었어? 아, 미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크림. 크림색으로 칠해진 동상이 있었었어요. 먹을 게 아니었네. 투 스몰 칠드런, 두 명의 아이의 동상이 있었었어. 크림색으로 칠해진 두 명의 아이가 있는 동상인데, 그두 명의 아이는 뭐 하고 있는 아이? Hugging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명의 아이의 조각상을 봤습니다. 됐죠? 자, 용철아, 여기 잘 봐봐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돼. 여기에서 이제 문법 문제가 보여요. 뭐냐면, 자, inscribe는요, scribe가 쓰다인데 안 했었지. 그럼 선생님 무슨 뜻이랬어? 새기다였었지. 많이 해줬죠? 그럼 새기다야, 새겨친이야? 새겨진이지. ed로 끝났으니까 주어가 될수 있어, 주어가 될수 없어? 주어가 될수 없다고. 워가 동사고 월스가 주어야.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도 워즈 쓸래, 워 쓸래는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럼 얘는요, 수동태잖아요, PP잖아요. 그거 보어로 보자고. 보어에 의한 도치가 된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 이 사람은 그렇게 쓴 거야. 그들의 발에는요, 그네 명의 아이의 발이 되겠지. 두 명의 아이의 발에는 인스컵이 새겨져 있었어요. 단어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that, 어떤 단어들이 새겨져 있었냐 하면, 이거지. 어떤 단어들이 새겨져 있었냐 하면, reads, 이렇게 적혀 있었어. 뭐라고 적혀 있었어? is start, 이것은 시작합니다. with a l로 시작하고, and, 끝나는데 뭐로 끝나? e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의 발에는요, 단어들이 있었는데 L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거야. And 그리고 in between 사이에 O가 있고요. And 그리고 V가 있어요. 이게 미친, 이렇게 길게 얘기해. L로 V가 있어, O가 있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As watch him, 내가 그를 봤을 때, 아, 나는 그를 봤는데, 자, 그를 봤지. 그럼 race back은 다시 돌아가다지. 근데 레이스니까 좀 달렸다라고 보자고. 근데 지금 여기에 와치는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오형식의 무슨 동사? 지각 동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의 형태나 아니면 레이싱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To the garage sale로 다시 중고 마켓으로 달려가는 아들을 내가 봤을 보면서, 이거 뭐뭐 하면서로 가자. 뭐뭐 하면서. 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를 가지고? Heart full of happiness. 마음이 꽉찬 거야. 뭐를 꽉 찼어? 행복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나는 아이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25센트의 가라지 세일의 구입이, purchase 구입이 bring, 가져다 주었는데, 나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요. 뭐큰 어려움은 없고요. 문법 문제로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미가요, 뒤로 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미가 만약에 뒤로 가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뭣뭣을 할때 간접 목적어 집중 목적어 미가 앞에 나오지만, 미가 뒤로 가면요, 이렇게 투미를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위에 문장에서는요, 와치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스 또는 레이싱, 투 레이스는 안 되는 거,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리고요, 이거죠. 수의 일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살짝 숨어 있을 때 수의 일치 조심하고요. 그리고 얘가 그 단어들이 새겨져 있었으니까 ed 나온 거 조심해 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도치가 된거 조심해 주고요. 그 다음 거, 이것은 L로 시작하고 그리고 E로 끝나는 말이 적혀 있었다지. 됐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처럼 우리는 해석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선생님이 이 부분을 뭐로 보자는 얘기야? 이거로 적혀 있었습니다라고 해석하더라도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뭘 써야 되는 거야? 미국에서는 무조건 능동을 씁니다. is read 쓰면 틀린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깅 아이들 서로 서로를 껴안고 있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서로를 이렇게 됐으니까는 능동 써야겠지. 껴안고 있는 능동. 여기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꼭 목적어 있으면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라고요. 색깔이 칠해진. 우리 엄마는 나중에, 아니 우리 엄마래. 뭐 잠시 후에. 왜 우리 엄마가 왜 나오지? 플레이스도 됐고 뭐 됐고요. 뭐 또 크게 없네요. 자, be bold.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히 문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요. 그래서 답을 보면요. 좀 약간 돈 때문에 좀 짜증냈어. 뭐 귀찮게 자꾸 왜 이래. 20% 갖고 하지만 그게 행복으로 가득 찼다가 되겠죠. 혹시 밑에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요. 그냥 반성하세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됐죠? 됐습니까? 자.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영어 시험입니다. 자, 매니저, 관리자들은 종종 자주 try to 노력하는데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요, 이렇게 그 플레이가 나오면 선생님이 영어와 역할을 하다라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역할을 하던데, 사이콜로지스 가능한 건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다 해서 좀 우리가 이제 생소합니다. 플레이 사이콜로지스트 하게 되면은 뭐뭐 역할을 하다. 에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에지가 안 보이네요. 일단 가볼게.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를 한 거냐면요. 비유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관리자들을 누구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 심리학자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역할을 한대. 뭐뭐 하기 위해서, 생각해내기 위해서. 끊어주세요. 왜 그 직원들이, 인프로 EE가 들어가면 직원이요, has acted, 행동해왔는지를요, in certain way, 어떤 방식으로 왜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지? 라고 해서 그 심리학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저 행동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친구가 뭐 이렇게 하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 자, 가볼게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전에서 19번에서 이 why 대신에 우리 뭐 쓸 수 있는 거야? What? for도 써도 되는 거죠. 알겠죠? 어떤 형태로 쓰는지 알겠죠? 가볼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생각해내기 위해서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empathizing이지 이게 동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동감하다, 공감하다라는 표현인데 누구누구와 공감하는 거니까 with가 나온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공감하다. 그 직원들과 공감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point of view. 자, point of view 한 번에 보는 거라 그랬어요. 관점이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얘기했던 그 인프레이가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 그건 왜 한 거야? 그거를 생각해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직원, 이해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공감하는 것은 can be 될 수 있는데 매우 행복하게, 그러니까 행복하대, 매우 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어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문장이네요. 하지만 공감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지만, 하지만 when willing with deal with 다룰 때, deal with가 우리 다루다죠.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ope with 다루다죠. 그리고 이것까지 또 알고 있자, address도 문제를 해결하다, 다루다, 주소 말고요, 연설 말고요,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문제 영역을 다룰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룰 때, 특별히 다룰 때 기억하세요. 명령문의 구조입니다. 기억하세요. 데디야를 기억하세요. 이 문장이야. 뭐뭐를 기억하다니까는 지금 봐봐.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니네들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분명히 그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장을 해결할 때 그 문장 속에서 어떤 명령의 어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명령의 어조. 명령의 어조는 지금처럼 뭐뭐 하세요라는 명령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it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결국 이러한 행동을 important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아니면 동사에 뭐뭐 해야 됩니다. should나 must 같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여기까지도 같이 외워두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주장, 충고, 제안할 때는요. 이런 식의 명령의 오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자고요.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룰 때에 특별히 기억하세요. It is not. 이것은 아니야. 자, 여기 동그라미 치고 가자. 나데이 복비야. 사람이 아니야. Who is bad?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but 동그라미 칠게요. but 어떤 사람이야? 그 행동이 어떤 행동? 보여지는 행동이야. 그 직업에서 보여지는 그일 중에 일하는 도중에 보여지는 행동이 나쁜 거지. not the person.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이 보여지는 행동이 나쁜 거란 얘기야. avoid는 피하세요. 명령문이죠, 또. 피하세요. 이거야. 메이킹 서제스트. 메이크 다음에 프라미스 다음에 약속하다지. 서제스트는 제안이니까. 메이킹 서제스트니까는 제안을 하는 것을 피하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여기서 잠깐만 avoid 다음에 ing 쓰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to make가 나오면 틀린 거죠. avoid 다음에 ing 쓰는 거니까. 자, 계속할게요. 그 제안을 하는 것을 피하세요. 누구에게? 그 employee들에게. about 뭐뭐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특징인데 그들이 바꿔야 할 특징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피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뭐를 피하라는 얘기야? 특징에 대해서 하는 것을 피하세요. 직원들에게요. 그들이 바꿔야 할 개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것을 피하세요. 대신에 제안하세요. 여기에 명령이 나오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나온 거야. 좀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을 퍼포밍 그 수행에 방법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하세요. 이제 다 나왔어. 이제 답은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네. 예를 들면 focusing on person unreliability니까요. on에 동그라미 치고요. 얘가 믿을 수 있는 신뢰니까 지금 on이 붙었으니까 신뢰야, 안 신뢰야? 무신뢰지. 신뢰할 수 없음이지. 신뢰할 수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예를 들면 요 네모 치자.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어떤 매니저는 아마도 초점을 맞출 겁니다. 사실에 초점을 맞출 건데 어떤 사실? 그 employee, 그 직원이 has been late, 늦었어. to work, 직장으로 늦었어. seven times, 일곱 번이나 이번 달에. 야, 너는 새끼, 넌 또 지각이냐? 너는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 요번 달에 일곱 번 지각했다? 그 사람은 일곱 번 지각한 사실에. 그치? 인격을 모독한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뭘 얘기한 거야? 보여지는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야. 보여지는 행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보여지는, 직업 중에 보여지는 행동은 너 지금까지 일곱 번 늦었잖아. 직장에 오는 길에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같은 걸 연결시켜서 보면 글의 흐름이 계속해서 파악이 되죠. 됐죠? 자, 우리 대성고등학교 서술형 문제가 보이네요.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 여기 나오죠? 후부터 예를 꾸며줄 땐 예를 꾸며주겠죠. 이렇게도 꾸며주는 거야. 아, 얘 꾸며주나? 안 꾸며줘도 되겠네. 자, 이것은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요? 인프로이 직원들이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뭐를 바꾸는 것은 후 데이야. 현재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현재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꾸기는 어려워. 됐어? 이거 된거 같지만 비동사 나왔을 때 선생님이 조심하라 그랬지. 시제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은 보통 훨씬 더 쉬워요. Much is driven 바로 여기도 또 보이네요.
훨씬 더 쉬운데 또 역시 일이 즉 형용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앞에 퍼플러스 오직격 그들이 그 직원들이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는지를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행동하는 방식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how가 나오면요 그냥 방법이야 그들의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뭐였었어? 문제를 보는 게 인격적 어떤 특징, 신뢰할 수 없음 같은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 how they act, 거기에 뭐 하라는 얘기야?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 그래서 5번이 답이 됐을 거고요. 문법 문제를 보면서 갈게요. 문법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이 부분요.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선생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 하는 거 이번에는요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디즈 형용사 투부정사 뭐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 머치의 동그라미 칠게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쓸 때 머치 스틸 이븐 그리고 파 얼랏 이렇게 해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해석할 때는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it has been late 자 현재 완료 지금까지 늦었어 여기에서 좀 됐고요 직장으로 여기는요 목적지에 투입니다 목적지에 투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됐을 쓸래 위치 쓸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동격의 대시예요 왜 동격의 대시라고 판단하냐고요 주어 동사 늦었어 보어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됐을 쓸 거고요 instead of로 끝났으니까요. of 다음에는 ing 동명사 썼고요. 특징들 대신에 재현하세요. 명령의 구조입니다. ing 나오면 틀려요. 내용적으로 조심하시고요. avoid 다음에 ing 쓴다 그랬죠. to make 쓰면 틀립니다. 보여지는 행동이었죠. ed에도 동그라미 칠게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when을 썼는데 왜냐하면 ing로 끝났잖아. 그럼 분사가 있으면 우리 ing 쓴다 그랬죠.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여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요. 오케이. 주어 부분은 좀 길지만 동명사 주어죠. 예, 동명사 주어입니다. ed 나오면 틀린 거예요. can be. 그래서 주어 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일 수 있겠고요.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 방식을 얘기하라는 얘기였었어요.